안녕하세요, 육셰프입니다. 오늘은 양갈비를 사용한 플레이팅 디쉬를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양갈비를 준비했어요. 갈빗대 두 덩어리가 들어있네요. 한 덩어리는 다이닝용으로 예쁘게 다듬어 줄게요. 필요없는 근간지방과 덧살들을 제거해서 예쁘게 제형하는 단계예요. 특히 손으로 잡는 뼈대 부분을 깔끔하게 제거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보기에 좋으면 더 맛있다고 느껴지겠죠? 다른 한 덩어리는 통으로 구워서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하얀 지방을 일일이 걷어내줬어요. 차이점을 비교해보시죠. 다이닝은 노력입니다. 이번에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플레인 요거트 베이스의 소스예요. 요거트를 냄비에 아낌없이 듬뿍 담아놓고 양갈비와 잘 어울리는 케이엔페퍼도 잔뜩 뿌려줬어요. 1차로 한번 섞어놓고 이번에는 파프리카 가루를 요거트 베이스에 살살 뿌려줍니다. 2차로 한번 더 섞어놓은 다음에 설탕 대신 단맛을 더해줄 원당과 간을 잡아줄 소금을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섞어주면 소스 완성입니다. 이제 양갈비를 익혀볼게요. 마지막에 자신이 없어서 덩어리를 나눠줬어요. 한 덩어리씩 팬에 올려서 골고루 익혀볼게요. 팬 위에서 고기를 익히면서 소금으로 시즈닝을 해줬어요. 팬에 닿는 면적을 잘 조절해서 마이야르 반응을 만들어 볼게요. 겉면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고기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양갈비 특유의 향을 잡아줄 마늘을 빻아서 더해줬어요. 타임도 잘 비벼서 향을 퍼뜨려 놓고 버터를 녹여서 마늘과 타임 향을 머금게 해줄게요. 이렇게 향을 머금은 버터를 양갈비에 한 숟가락씩 끼얹어주면서 내부까지 열을 전달하고 표면에는 향을 더해줬어요. 이렇게 익혀낸 다이닝용 갈빗대는 잠시 레스팅을 줄게요. 이번에는 갈빗 덩어리 전체를 통으로 구워볼게요. 팬을 뚜껑처럼 덮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해줬어요. 다음으로는 역시 버터 베이스팅 기법으로 서서히 익혀줬습니다. 지방을 더 꼼꼼히 익혀줘야 돼요. 다시 뚜껑을 덮고 베스팅을 줄게요. 소스도 한번 가열해서 양갈비와 온도를 맞춰줬어요. 불을 사용한 조리는 끝났습니다. 다시 도마로 돌아와서 다이닝용 갈비에 불향을 입혀줬어요.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불을 사용하는 조리네요. 불향과 타이밍이 섞여서 깊게 퍼져나가네요. 커팅해볼게요. 갈빗대의 뼈 위치가 애매해서 한 칼에 썰리지가 않았어요. 양고기는 약간 더 익어야 좋은데 미디움 레어로 나와버렸네요. 플레이팅 해볼게요. 먼저 접시 한쪽에 양갈비를 올려놓고 특별한 가니쉬로 민트 젤리를 준비해봤어요. 특유의 박하향이 양갈비와 잘 어울릴 거예요. 예쁘게 모양을 잡아서 양갈비 옆쪽에 살포시 올려놨어요. 이제 소스를 올려야겠죠? 기호에 따라 소스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 다른 재료들과 비율을 맞춰서 콕 찍어 올려줬어요. 이번에는 소스에 사용했던 파프리카 가루를 체에 잘 걸러서 소스 위에 뿌려 색감을 더해줬어요. 잎으로 아쉬운 이 느낌을 채워주기 위해서 새싹고수 잎을 여기저기 배치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소금을 뿌려서 적당히 간을 더해주면 양갈비 플레이팅 완성입니다. 민트 젤리 맛이 기가 막히네요. 양갈비를 살만 잘 발라내서 소스와 젤리를 더해서 먹어봤더니 양고기 특유의 향이 박하영과 요거트 소스랑 잘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엄청난 맛이 휘몰아쳤어요. 통구이는 카메라 용량이 다 차서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예쁘게 썰리고 굽기도 잘 나와서 아쉽네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